2020년 5월 나사의 과학자들이 평행 우주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사상 최초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한 최초의 직접 증거라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내일 아침 8시 나는 쌍화차를 마신다. 아들아, 이런 개그를 생각해내지. 손으로 탄성문을 쓰면 글로벌. 나는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 나는 아재다. 야, 콜드플레이 멋있네. 나는 콜드플레이를 안다. 잘하네. 콜드플레이는 나를 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는 그래. 방탄소년단의 맏형. 형이 이기고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아니, 하루 종일 찌그러져 있었어. 나는 런닝맨의 맏형. 야, 아무리 약하디 약해도 너보다 약하겠냐? 어? 나 간다. 진짜 시기. 나는 석진이다. 이거 보고 기겁하겠네, 애들. 이거 보고서. 아, TV 나온다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TV 예능 처음 해봐요. 너무 진짜요? 너무 신난다. 진짜 막 해주세요. 아, 제가 원래 매력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지석진 씨와 진 씨는 각 팀의 팀장인데요. 아, 예. 현재 멤버들은 다른 장소에서 각자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외관이 같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탄 채 동시에 멤버 앞까지 이동할 예정이고요. 멤버들은 차량에 적힌 좌녀석 숫자만 보고 차에 탑승. 같은 차에 탄 멤버끼리 한 팀이 됩니다. 오, 야, 재밌겠는데? 잘 골라야 되겠네. BTS 진이냐, 아니면 왕코 석진이냐.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동시에 쓰는 거예요? 딱 동시에 두 대가 딱? 잠시 후 차량 두 대가 도착할 예정인데요. 아, 그래요? 해당 차에는 네. 팀의 팀장이 타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 네, 누군지도. 뭘 타야 되나? 그 자녀석? 자녀석. 그 자녀석이라는 게 비어있는 석 말하는 거죠? 저요? 사실 뭐 이제 게임만 바라본다면 이제 종국이 형 이 가장 우세하지 않나. 그리고 또 재석이 형님은 이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이쪽 차량으로 탑승하시지 않을까요? 아, 나도 궁금한데? 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나도 궁금해. 이걸 열까 저걸 열까. 야, 저기 재석이 보인다.
헷갈리지? 어, 재석이 형님? 어, 되게 연예인들 많이 보이니까 신기한데. 지금 저기 우리 저 BTS 석진이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지금 딱 보니까 느낌상 지석진, 아 그리고 우리 어, BTS 석진.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 재석아 왔다. 두 대가 왔다. 재석아. 아, 재석이 형님 여기 안 타면 많이 안타까운데.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아, 이거 모르겠네. 전혀 안 보이는데. 아니 당연히 지인이지. 그 뭐 뭘 물어보나. 아니 지석 쌈은 맨날 보고 어? 전화 통화도 하는데 우리 지인이 타야지. 자 지인이. 자 지인이. 오신다. 자 과연 누구냐. 어? 이거 느낌이 지인인데. 이거 느낌이 지인인데. 느낌이 지인인데. 아씨. 아니 왜 이게? 아니 이게 여기 와 있어. 이게 여기 와 있는데. 야 들어와. 아니 형이 막 그러면 야, 차를. 들어와. 아니 진아. 들어와. 아 형님. 아이 서운해. 아 저기 타. 아 너무 서운해. 아, 운다 울어. 야, 아, 나 정말 이거 야, 진짜 너무 열받네, 이거. 하나지.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아, 여기는 지석진 팀이 최악이. 아, 나 정말 진짜. 아, 이거 팀 중간에 바꾸는 거 없어? 아, 없어.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그냥 끝이야. 아, 끝이야. 그냥 하루 종일이야. 아, 야, 이거 지인이. 아, 러닝맨 정말 조작 없는 방송이었구나. 와 이거 최악이다 이거. 아, 와 야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왜 누구시지? 다리만 봐도 종국이 형님 같은데. 종국이 형님 이쪽으로 와라. 아 형님 나 심심해. 제발 이쪽으로 들어와줘요. 형님 마저 절로 가면 나 너무 서운해. 아 세 개 남고 두 개 남고 갈게요. 이쪽으로 와라. 어 북쪽 일로 올라 그러나? 야 일로 오라 보다. 야, 여기 오면은 야, 뭐 여기 형님 일로 와야 돼요. 어? 아이고 어, 형님! 야! 야! 아이고 아, 형님! 야! 야 아이고 형님! 아니 야! 너무 반가워! 야, 너 야! 안 그래도! 아, 나 형님까지 저쪽으로 가버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거 했잖아. 야, 다 왜 절로 간 거야, 도대체? 아니, 재석이 형만 아직 저기 있어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이 불편할 텐데. 아, 이거 내가 갔어야 아, 되는데. 진이 불편할 텐데. 내가 봐도 좀 널 보내고 싶다. 아. 왜냐면 네가 사바사바 잘하잖아. 사바사바라니. 사바사바 잘하잖아. 사바사바라니. 이건 사 잘하잖아. 다 보다듬고 케어하는 거지, 내가. 아니, 종국이 사바사바 안 되거든. 아, 나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저희 잘 지냈니? 아, 저희 미국에서 또 아, 저희 고깃집에서 우연히 봤잖아요. 아, 그랬네. 맞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맞아, 맞아. 그걸 저희, 기억하는구나. 아, 저희 콘서트 갔다가 그래. 저기에 종국이 형님 앉아 계신다고. 아, 그래, 그래, 맞아. 가서 그래. 인사해야 된다고. 그래, 야 BTS 진짜 니네. 고기 야.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 그래. 형은 저 LA 저 크루들이 형 친한 사람들 LA에 다 있어. 아, 그래요? 진짜 형은 저 형 고향이 실제 고향이 안양인데 안양보다 어 좋아 경기도 아니야? 어 고향 너 어떻게 아, 모르겠어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어, 이사 진짜로 이사 안양에 태어났어? 아, 그리고 과천에서 아, 살았거든요. 정말? 네. 야 너 아니 너 전혀 몰랐네. 어 형님 안양 출신이었구나. 저 안양 출신 처음 봐요. 야, 연예인 중에 야 형 안양 완전 투백이야. 형이 그 출신이야. 형이 형, 2차 탄 이유가 있었네. 야 너 되게 저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아예 그런 게 있다. 저 그래도 이제 31살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야 그러면 형님도 30대 후반 아니에요? 너무 갔나? 아, 오케이 아, 좋다. 아, 30대 후반 좋아. 아, 그 정도 좋지 뭐. 아. 외국 가면은 뭐 30대로 봐. 아 그렇죠. 어, 그럼 젊다 그래. 저도 어디 가면 10대인 줄 알아요. 너는 10대처럼 생겼어. 너무 갔나? 아니지. 너는 무조건 외국 가면은 넌 고등학생인 줄 알지. 넌 무조건 고등학생 외모야. 진짜로 미국 같은 데 가면.
제가 슈퍼스타라고 또 너무 띄워주시는 게 아닌지. 아니야. 전혀. 자기 스스로 슈퍼스타라는 것도 오래. 아, 또 이런 거 해줘야 또 주위 분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 네. 제가 막 겸손하고 막 빼고 이러면 싫어하셔요. 그래. 맞아. 또 요즘은 또 그런 세상은 아니야. 아, 소민이가 여기 타야 되는데. 무조건. 아, 전소민의 그 실망하는 표정 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아, 나 진짜. 제발 실망하는 표정. 좀 실망하는 표정 좀 봤으면 좋겠다. BTS 진이를 보고,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꼴 보기 싫어. 싫어. 어, 너무 꼴 보기 싫어. 이거 넘기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꼴 보기 싫어. 팬이에요. 뭐,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마음? 그런가? 오늘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두 차에 손님이 계시겠네요. 정서 PD님, 웃지 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긴가 보다. 얘 잠깐만, 혹시 볼 수 있으니까. 형이랑 얼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게 안 가고 있어. 혹시 얼핏 보일 수 있을까? 아니, 안 보여. 그렇게 보이질 않아. 누구야? 뒤돌았네. 하하네. 야, 이거 하하는 절대 여기 타야 된다. 하하는. 오케이. 오, 잔녀석 두 개. 아, 이거 씨. 아, 고마. 누구였어요? 고마 하. 하하 형님. 잠깐만. 아,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아, 씨. 아, 난 오자마자 이거긴 했거든. 쟤는 여기 타야 돼. 쟤 가면은 쟤 되게 불편하게. 쟤 완전 또 아우, 그럼 쟤한테 결정. 여기. 와. 얘 꼰대석이야? 얘 꼰대석이야? 형이 팀장? 야, 지금 나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팀장이야. 야, BTS 지나고 있어야지 지금. 너 몰랐어? 야, 너는 진짜 그거를. 나 몰랐어. 몰랐어, 진짜? 야, 여기가 BTS야? 그래. 여기가 진이야? 아, 진짜 몰랐구나, 쟤. 진짜 몰랐구나. 모르나 봐. 모르는 거야? 오늘? 제가 약간 글로벌 기운이 없어, 제가. 글로벌 기운이란 게 또 중요하죠. 있어. 저희는 LA랑 이렇게 이어진 게 있잖아요. 그럼. LA와 안양. 그쵸. 진짜 미치겠다. 와, 씨. 와, 한 끝발 차다. 아, 석진이네, 석진이야? 어. 야. 내가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몰랐어. 기회를 진짜 석진 대 석진. 이야 씨. 안타까워 진짜. 대박이네 근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요? 누가 여기까지 왔대? 아니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다. 야, 너 무슨 운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는? 야, 진짜 근데 야, 운이 너무 좋다. 야, 어디 지금 석진이 형이 지금 BTS 진하고 지금 석진 대 석진을 해. 야, 나 통하는 사이야. 진짜 대단하다. 와. 야, 잠깐만. 뭐야? 전소민이야? 저 전소민 같은데? 전소민 강아지랑. 전소민 아니야? 전소민이야? 아니야, 지효야, 지효. 지효야? 자녀 좌석 하나, 자녀 좌석 둘? 저는 자녀 좌석 하나로 가겠습니다. 이다. 야. 들어와. 왜 여기? 여기 다 찼다. 나머지 다 저기야. 아쉽긴 하다. 아쉽다. 너 저쪽에 누구 있는지 알아? 몰라? 어. 안 알려주지. 야, 얘기를 안 BTS 하잖아. 진 타 있잖아. BTS 진이 타 있어. BTS 진이. 야. 잠깐만. 뭐라고? BTS 진이 타 있잖아. BTS 진이 타 그래. 있다. 그래. 나 안 타. 문만 열어봐. 진 좀 보게. 야, 나 진 보고 싶어. 요거 열어줄게. 요거 열어줄게. 요거. 왜? 오빠! 왜? BTS 진 있대. 그래. 아, 문만 열어봐. 진만 좀 보게. 아니야, 나 저쪽 갔어. 네가 선택 그렇게 했어. 알았어. 진 보게. 이따 봐야 되잖아. 진이야, 안녕? 안녕? 그래. 어머야. 나 여기 탈 거야. 그러지 마. 미안한데. 안 들어가. 나 저쪽 저리 탔어. 아, 손이라도 잡아. 아니. 어머야. 나 여기 탔었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운이 없다 보니까. 하하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 소민이 여기 타잖아. 소민 누나랑 세찬이 형 자연스레 다 이쪽으로. 그렇지. 일로 오지 이제. 이따 봐요. 아 이따 봐요.
특별하지? 아, 내가 왜 여기 타야 돼? 지금 오빠들이랑 지금 야, 마찬 가자. 야, 여기 영감 냄새 난다, 영감 냄새. 아, 화면 좀, 저 바깥, 아, 나 미치겠네, 저거 진짜. 네. 아, 이렇게 팀이야?